했어요? 오, 요것만 녹화 때리죠. 하나만 녹화 때리죠. 이렇게 한, 약간 영향을 받을까 이런 건 없지만.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네. 됐습니까? 됐습니다. 됐어요? 네. 시작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내가 샌드위치 것도 한번 할게요. 제가 먹어볼게요. 이것도 먹어봐. 샌드위치 나오는지. 됐어요. 여러분, 되게 뭐가 돼, 씨. 진짜. 쌤, 또 숨이 라인이 너무 안 보이네.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 보이게 해야죠. 그렇게 안 보이네요. 그 생각한 거 없어. 이거 어떻게 쓸겠습니까? 사운드 때문에 사운드 나오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나네. 진짜. 평소 때 뭘 보는지 알 수 있다. 여기에 댓글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수 형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에 집에 안 집에 바깥으로 안 나가고 여기서 있으면 뭔가 문제가 많은 건데.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 이렇게 이쪽으로 댓글입니다. 여기가 이제 보인? 오늘은 비 많이 온다고 그림 와있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쌤한테 그림 몇 개만 좀 읽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우리가 방송 화면이라서 봐도 되는데 좀 크게 보시라고. 네. 시간 주시면 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네, 이거는 네, 중화실이다. 네. 작가님이 보통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많이 그리는데 네. 펜으로 펜이 잘 안 오니까 이것만 펜 쓰고 나머지는 펜 안 쓰겠습니다. 나 이렇게 써야지. 이것만 드리면 네. 이것만 그러면 네. 잘 보이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30분 정도 간단하게
방송 진행을 맡게 된 슈퍼애니 작가 데니 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그걸 뭐 하고 있어? 어, 공부 삼마 아닌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채팅들 읽어드릴 건데 그 한국말이랑 네, 간단한 영어 정도만 할 수 있고 어 네, 여기 보니까 스페인어 같은 게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스페인어는 잘 모르는 관계로 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어도 모르나? 어떤 스페인어 아세요? 난 알지. 어떤 거 아세요? 난 스페인 사람이니까. 바르셀로나. 여기서 출생의 비밀을 밝혀지는 건가요? 황민수님께서 영어는 이제 번역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 잔상94님께서 와 작가님 책 구매했습니다라고 해주시네요. 왜 책 왜 구매하는데요? 누구 마음대로 왜 왜 구매하셨어요? 예? 이거 아 지금 어떤 작가님한테 그려드리는지 여쭤보시네요. 비밀. 어, 비밀이에요. 네, 비밀. 비밀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한테 그린. 읽어주시는 분 저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슈퍼애니에 합류하게 된 데니 킴이라는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니 킴 아닙니다. 네. 데니 킴입니다. 네. 네. 오, 너무 이뻐. 맞나? 인스타그램은 뭐로 검색하면 데니 킴 나옵니까? 아, 인스타그램은 데니킴 아트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막 한번 찍어주시죠. 네. 설문. 오, 저 어떻게 알았지? 이거 20세기 소년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정비 씨도 안녕. 하십니까? 정비 씨 책 잘 받았답니다. 정비 씨, 정비는 어려서. 네. 네. 라이팅 좀. 유리. 네, 네 라이팅 해줄게요. 이제부터 괜찮을 겁니다. 팬이 잘 안 보여가지고. 기대. 네. 야, 마음의 눈으로 보라. 네, 마음의 눈으로 봐주세요. 네. 아, 미쳤기. 현진 선생님, 선미님께 책 보내드렸습니다. 책도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붓펜으로 이제 작업하시니까 그림 그리시니까 이제 좀 잘 보일 겁니다. 그런 줄. 필리핀의 수도 인사하고 브라질 오바가 네. 네, 브라질, 뭐 말레이시아에서도 인사하고 있고요. 멕시코 네 맞네요. 영어도 많이 읽어주시고 알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았어. 뭐? 안 보인다. Always fascinating to watch Mr. Kim draw pure joy and relaxation. 네, 번역은 이제 능력자 분들께서 네, 부탁드립니다. 대충 그림 너무 좋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부끄러운 줄 알았어. 부끄러운 아, 네, 이건 번역 안 할게요.
사람들이 말이야. 주말에 이런 방송이나 부끄러운 자 여자친구도 없고 다들 아유 진짜 아유 아유 부끄러운 자네 부끄러워. 경비 선생님 그림을 보는 것은 너무 환상적입니다. 즐겁고 안정이 됩니다. 라는 뜻이래요. 부끄러운 자네. 네. 산상 94님 당직 서면서 보고 있습니다. 당직 쓰면서 어떻게 이런 걸 봐요? 예, 당직 쓰셔야죠. 사람들이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 난 좋아한다. 내가 그랬으니까. 하비에르 베레스님께서 올라 아 도도스 디너스 이렇게 읽는 거 맞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상하시는 것 같아요. 오 예. 아 권혁철님께서 여자친구 생기면 정기영한테 발로 차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정말 차실 건가요? 그렇죠. 조심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다 안 생길 만한 사람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듣죠. 지금 그리시는 인물은 예. 어떤 히스토리가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그냥 그리는 겁니다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십니다. 제가 무슨 히스토리가 있겠습니까? 예? 제 얼굴에 반창고가 있는데요. 그 금요일 날 언제 점을 뽑아서 그래요. 점을 선생님인데 여러분이 저 예뻐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 뽑으셨어요? 그거 한 번에 다 안 빠지죠? 아니 점 얼굴에 많았어. 아 많아서. Instagram of that woman who used to translate for Master Kim. 예. 번역해 주시는 아 본인 씨 인스타그램 물어보신 거야. 왜 내 거 와서 본인 씨 거 물어보는데 상당히 그렇네.
뉴질랜드에서도 인사를 하네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따단따단따.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날씨가 무진장 덥네요, 여러분들. 그죠? 어제 오늘.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뭐 어떻게 특히 주말이나 아니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행 가족여행 때문에 며칠 그림을 안 그리게 됐거든요. 못 그리게 됐죠. 그러면 딱 선뜻한 게딱 느껴져요. 아, 어설프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꾸준히 그리는 게 좋아요. 이 감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저도 바로 느껴지네요. 오, 이거 선 쓰는 게 생각만큼 안 돌아가는구나라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꾸준히 그리는 거다. 딴거 없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비 온다고 하는데 안 오나 보네. 아, 여기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여기도 비 옵니다. Hello everyone. It's always a good day when you can watch Jeonggi doing his thing. thing을 말하는 건가요? 예? 지하철에서 한 여자분이 쓰러지셨대요. 현재. 지금요. 쉿, 내 때문인 거야? 예?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서. 네. 너무 더웠어. 지금 잡음이 살짝 들린다고 하시는데. 지금부터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잡음이 들리는 거는 자기 책임이잖아요. 우리 책임이 아니라. Ask Master Kim if kids invite him in art class when he was a kid. 어렸을 적에 이제 아트 클래스 이런 데 예. 이제 계셨단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아, 마스크 안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분이 계시네요. 마스크요? 누가 내 방에서 누가 마스크 써요? 네? 내 영역인데. 지금 쓰시는 펜은 어떤 펜이시죠? 내가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 했죠, 여러분들. 네, he says, don't ask about that, 네, 이거 about pen. 펜텔 브러쉬 펜인데요. 다른 것보다 분모가 큰 겁니다, 이거. 이게
그죠. 훨씬 크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큰 거, 작은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여기 더 작은 건가? 아, 여기 더 작은 건가 보다. 네, 이런 거 사용하는데 둘다 좋은데 이게 쓰다 보니까요 붓끝이 갈라지더라고요.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펜텔 들었습니까? 보완해 주십시오. 아까 그 아트프레스 질문이 뭐였냐면은 어릴 때 미술 배우면서 다른 친구들이 이제 질투하거나 했었는지 그런 걸 물어봤네요. 아, 질투요? 예, 질투 많이 당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쟤는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그림까지 잘 그리네. 정말 밉상이다. 그리고 갈때 보니까는 롤스로이스가 오네. 정말 짜증나네. 그리고 어떤 일요일 날은 또 비행기까지 타고 오네. 네,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야, 이 데니키마, 똑바로 해석해라. 해석은 뭐 따로 해주신 겁니다. Can I get some information on how to order the book here in America? 이거는 김정기 US 쪽으로 하면 되는데, 중국. 이거는 광민수님 이거 링크 저분한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스페인어가 올라오는데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야, 공부해라, 스페인어. 이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배워보고 싶었어요. And where can I pick up a print of Snoopy Blast Off? 스누피 관련 네, 스누피 관련 뭐뭐 얘기를 하는데 작업했었던 게 있냐고? 네, 뭐 구할 수 있는 프린트 구할 수 있는지 아, 물어보신 거 스누피 아니야? 관련 그거는 롯데에서 전시했을 때 그린 거라 가지고 아마 구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원본도 롯데에다 팔려서 그림도 없어요, 저는. 헬로우 브라질에서 인사하셨고 알겠습니다.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펜 doesn't move like that. 자기 펜은 아까 그 펜텔 브러쉬 물어보신 예. 분인데 자기 펜은 이렇게 안 움직인대요. 그건요, 여러분들 펜한테 겁먹어서 그래요. 펜을 내가 펜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인이 펜인 것 같아요. 실감 농담이고요. 많이 쓰시다 보면 저절로 자기가 주인이 돼요. 콜로소 강의 결재자들 중에서 추첨으로 받게 되는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 책입니다. 빨간 책, 요번에 새로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 뉴북 2022.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예. 많이 결제해 주십시오. 선생님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있으신가요?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요? 있죠. 저는 토토로 되게 좋아하고요. 토토로. 토토로. 그리고 붉은 돼지 되게 붉은 좋아합니다. 돼지. 둘다 지브리 거네요. 네, 그리고 벨빌의 새 쌍둥이라는 프랑스 애니메이션, 프랑스 건가 이태리 건가 하여튼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하십니다. 토토로는 그냥 토토로라고 말을 하면 될것 같은데 나머지 두 개는 뭔지를 모르겠네요.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되지?
방금 2020년을 쓴거 봤죠? 무식한 새끼. 아까 이제 결제 콜로소 결제자들 책 받는 거 여쭤보신 김창성님께서 네. 진짜 받게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알죠,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면 실망이 있다는 거. 그냥 가만히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진짜 첫눈 오듯이 받으셔야지 기분이 좋아요, 안에. 아마 이 책으로 갑니다. 이 책으로 가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아 이거 책 좋네 그러면 주변인 분들한테도 좀 추천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알았지요? 네, 여러분, 많이 추천해주세요, 주변인들에게. 그래야지 제가 부자가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또 책을 내고 하죠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오, 칠레에서도 보시네요. 칠레에서요? 칠레에서. 하여튼, 내 방송은 여러 군데서 잘 보시는 것 같아. 여러 나라에서. 그게 너무 좋아요. 네. 또 하나. 끝.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다이렉트로 구입을 할수 있는지를 여쭤보시네요. 다이렉트로요. 다이렉트로 구입 이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인데 이거.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사갖고 갈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언제쯤 가능하세요? 올 겨울에 내가 저기 어디지? 두바이에 있는 나라 그 수도가 어디야? 두바이가 수도냐? 그쵸? 너 어디 가는데? 이번 12월 달에? 두바이하고 비슷한 거뭐 있던데? 네, 하여튼 그쪽 중동 쪽으로 12월에 있죠. 저 코미콘인가 아마. 그때 갈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제가 그쪽 중동 쪽으로 아마 행사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라서 원래 몇번 기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라진 것도 있고 또 행사 주최자들이 했다가 또뭐 어떻게 사라진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번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2월에 제가 정확한 지역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 중동 지역에서 코미콘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기회가 되신다면 그때까지 기다렸다 그쪽에서 이제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때 오시면은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거기 어디더라? 생각이 안 나지. 이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 나도 계속 맴도는데. 나 어쨌든 뭔가 두바이랑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아랍에미리트는 아니고. 아랍에미리트? 그 비슷한 거 생각해 봐봐. 거기 지수 작가님도 간다 간다 하지 않았어요? 지수는 안 가. 지수는 못생겼어 안 가. 네. 아, 정찬은님 안녕하세요. 이건 그림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그 머리에 대한 질문인데 읽어드릴까요? 네. I heard in past, 정기 choose to be bald, even though he has hair. Is there any particular reason? 그러니까 이제 삭발을 하고 다니시는 걸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많으신 것 같다. 네. 아, 너 머리카락 그래서 네. 많다니까요. 그래서 전몇번 말하지만요. 탈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이제 삭발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네요. 아, 제가 원래 한국은 원래 중학교 때부터 짧게 깎거든요. 짧게 깎는데 이 정도까지 짧게 깎지 않고. 그런데 그냥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종착지였습니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그나마 나은 것 같다. 서정배님 패션 탈모라고 하시는데 이제 패션 탈모라고 하면은 조금 느낌이 다르니까 이제 패션 대머리 정도로 예, 패션 네. 탈모에 그런 어감 있네. 패션 근육과 비슷한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삭발 관련해서 여쭤보신 분이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멋있어 보인답니다. 잘생겨 보인답니다. 어, 고맙습니다. 잘생겨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이제 큰일인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제 눈이 상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잘생겨 보인다는 거는, 이름을 보니까 이분도 중동 쪽 분이신 것 같은데 아흐메드 무스타파라는 분이고 You are legend, really amazing, Thank you. 전설이시다 이렇게 네, 극찬을 해주십니다. 저도 전설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직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설이 되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어디보자. 김창성님께서 정기쌤 예전 작품들을 보면 연필소묘나 수채화를 보면 과거 본인은 정말 치열하게 그렸다고 하신 게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여기 정찬숙님이 뭔가 나에 대해서 뭔가 아네. 예, 저 진짜 치열하게 그렸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어, 진짜. 이렇게 되기까지요. 정말 많이 그렸어요, 진짜. Do you have a portfolio in Behance or ArtStation? 뭐 웹사이트 뭐 포트폴리오 뭐 아트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시네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제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있습니다. 그림들. 그냥 그 뭐냐 슈퍼애니 사이트나 이런 데 가면은. 저는 이제 잠깐만. 영어로 물어봤는데 한국어로 갑자기. 대답을 서정배님께서 아까 그 치열하게 그렸다 이 얘기를 보시고 그래서 치열이 바르시군요라고
또 저런 개드립을 또 치시네. 예, 맞습니다. 치열이 바르지 못해요. 왜냐면은 제가 손톱으로 뜯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밑에 치열이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손톱으로 뜯는 버릇이 있어요. 이게 와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손톱을 물어 뜯다 보니까는 우리 애들도 물어 뜯어요. 아, 나 닮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닮아 버렸어. 고친다 했는데 이게 진짜 안 고쳐지네요. 손톱 물어 뜯는 거. 큰일이에요. When Jeonggi used to work as a teacher, 선생님으로 일하실 때, 강사로 일하실 예. 때, how did me find time to draw for himself? Right now, I'm working as animatics artist, and it's really hard to find time. 현재 자기는 애니메틱스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 본인만의 그림 그릴 시간이 없다고 하시고 어떻게 시간을 내셔서 본인 작을 하셨는지 여쭤보십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그냥 저도 강사하면서 애들 그림을 이렇게 수업하면서 했던 것들 내 그림이라고 생각했었고 이게 꼭 따로따로라고 생각해 본적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그림하고 내가 그림 그리는 게 분리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거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랬었던 것 같아서 가르치는 거나 내 그림이나 비슷비슷하다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시간을 벌었던 것 페이스북 쪽 댓글들 또쭉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투사가 외국인인데 이름이 이남산이시네요. 그래서 안녕 하수니카라고 네, 외 안녕하십니까. 알파벳으로 적어주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크리스 버널이라고 읽는 거. 제가 어떻게 읽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은. Will you be traveling to the US? 그러니까 미국으로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예, 있습니다. 예, 요번 가을에 LA랑 그 다음에 뉴욕이 있습니다. LA랑 뉴욕이요? 예, 그렇습니다. He will visit to LA and New York in this fall.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안녕하십니까 해주셨던 이남사님께서 I live in your amazing country for over 6 years. 6년 동안 한국에서 지냈나 봐요. 예. I love everything about Korea. I wish I could go back permanently. 한국의 모든 것이 다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정말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네요. 왜 그래? 한국이에요. 요즘 물가도 비싸지. 번역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브로디님께서 When is the 김정기 애니메 무비 coming out?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이 언제 나오는지 내년 가을 정도 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가을. 아직 멀었네요. 예. 지금 작업하시는 거 보니까는 딱그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은데.
딱밤 시간이라 방송 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쌤이라고 박민수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민수님. 아, 페이스북에서 세바스찬 아코님께서 네, 100점과 박수 3번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이고야, 박수 3번. 난 한 번 더 친다, 4번. 4번. 네, 박수 3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 방송을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오늘 사인할 때 보면은 생각보다 몸그림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많이 안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쉴데 없는 선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아직까지 톤이 덜 풀렸다는 뜻이에요. 진짜 한 일주일 가까이를 잘 그림을 잘 많이 안 그렸더만 벌써 표시가 나네요, 여러분들. 아이고야. 네, 옆에서 보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다들 네. 눈치채셨나요? 네, 저는 확실하게 느껴져요. 이거 원래 같으면 후덕후덕후덕 슉슉 빨리 그려지는데 손이 안 따라주네요, 생각보다. 근데 한 이거 한 1시간 정도만 더 하면 풀릴 것 같아요. 1시간? 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시애틀에서도 인사해 주시고 뉴질랜드에서 또 인사를 와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The other day before starting stream, Jungi arrived and popped up in a bottle of Singha soda water. 아, Singha soda water. 오, 아시네, Singha soda water. And Jungi talked about this drink. And I thought he was not supposed to drink soda. 아, 이제 탄산 같은 거 안 드실 줄 알았나 봐요. 아, 전 콜라를 되게 좋아했는데요. 콜라는 먹으면 안 되는 몸이 돼서 콜라는 못 먹으니까는 이제 탄산수. 그 싱하소다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고 하시네요. 아, 이거 제가 먹은 소다수 중에 소다가 가장 강한 것 같아요. 탄산 느낌이. 그래서 좋아합니다. 칙! 이거 원샷 때리는 사람 있으면 인정합니다. 인정. 페이스북 쪽에 더 좀 쌓였으니까 이쪽도 읽어드릴게요. 아까 그 이남사님께서 I live in 영광 영광 for 2 years 굴비 네, and 서산 for over 4 years 그러니까 영광에서 2년을 지냈고 그리고 서산에서 4년을 지냈다고 하시고요. 좋은 동네에서 한국 맛동네에서 지났었네. 맛동네. 그렇죠. 맛동네죠. 서산은 뭐가 유명하죠? 서산도 해산물이 유명하지 않나? 서산은 군대 있을 때밖에 못 들어가서. 그죠, 서산. 잘 모르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다음 하이 디어 마스터 카를로스 코르티나 님께서 하셨고 What happened to your museum drawing? 박물관 어떻게 됐는지 뭐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전시는 잘 끝났고요. 작년에 했던 전시는 잘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 프랑스에서 또 다시 또 전시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저도 좀 궁금한 질문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프레디 디 페르난데스님께서 If you have to redraw Akira, what do you change of it? 그러니까 아키라를 만약 새로 그린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걸 바꿔보고 싶으신지. 와, 누가 감시하는구나. 지금 방금 오토모카치로 선생님한테 사인해드릴 거 지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 개인스럽다. 여기 CCTV는 없는 것 같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조그만. 저는 아키라를 제가 어떻게 제가 건드립니까 여러분? 아키라는요 그 자체만으로 안 건드리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완벽하다 이런 말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프레디 디 페르난데스. He never changed anything. Because Akira is already perfect. 예, 그 느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작가는 아키모 토모카치로는 작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유튜브 쪽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소다. How he choose the pose? 이제 자세 같은 거 그리실 때 자세 같은 거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자세는 평상시 때 아니면 그릴 때 이미지로 아 요거 요 포즈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포즈나 이런 것들을 그려지는 것들은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 조합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단계는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나 내가 그려야 되는 포즈들을 맞춰서 머릿속에서 다들 만드는 편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아 그리고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그 내년에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제목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아직까지. 네, 그건 아직. 네, 죄송합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네, 예. That's fine. Which white pen is he using? I'm looking for a good white pen. 흰색 펜 어떤 걸 쓰시는지 지금 좀 좋은 거를 찾고 있대요. 흰색 펜. 네. 아까 쓰셨던 흰색 젤리펜인데 그렇게 이거는 좀 그런데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저는 화이트 펜 그렇게 잘 안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제 목소리를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 있으시다고 좀 그런가요? 제 목소리 좀 흔한 목소리인가요? 보이스피싱 많이 하니까 그렇지. 제가 보이스피싱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딱 알아. 아, 네, 선생님한테 한번 전화 드렸었나요? 너 데니킴이지? 이러면서 끊었고. 아, 기억나네요. 아르헨티나에서도 인사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지영님이신데 영어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What is your favorite to draw? For example, robots, cars, women, war scene, or etc. 그러니까 어떤 걸 제일 그리기 좋아하시는지 뭐 로봇, 자동차, 여자들, 뭐 전쟁 장면 아니면 그 외의 것들? 네, 다 좋아합니다. 저는 예, 착한 그림 빼고는 다 좋아합니다. 착한 그림이라고 하시면은 뭐 따뜻한 거, 따뜻한 보면 따뜻함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평화 느껴지는 거 잘 못 그립니다. 차밍 세피님께서 이제 super inspiring to watch you draw. 항상 선생님 그림을 보는 거는 영감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번역 감사드립니다. 우아미 님께서 작가님은 힘든 순간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힘든 순간이면 피합니다. 네? 힘든 순간이 안 올 수가 있으니까 그죠? 저도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었겠지. 근데 망각의 동물이라서 금방 까먹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 운이 좋게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할까 좀 막 그렇게 크게 힘들었던 적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없고 그냥 쉬엄쉬엄 이때까지 진짜 잘 왔던 것 같아요. 운이 좋게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잘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큰 시련이나 와 진짜 세상 뭐 같네 이렇게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왔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만한 고통을 못 겪어봐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런 시기가 오면은 제가 겪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시기를 많이 겪어봐서 우리 저는 좀 알았죠. 저보다 어른이네. 역시 데니킴 역시 너는 저는 원치 않게 너무 역경이 많았습니다. 데니킴한테 상당히 무슨 데니킴 와 데니킴 우리 씨.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는 힘든 순간이 와서 멘탈이 붕괴됐을 때 병원을 갔습니다. 네. 병원 가니까 약 주고 다 해결해 주던데요. 진짜 해결되더라고요. 진짜 병원까지 갔어? 네. 근데 병원 가니까 진짜 해결이 됩니다. 너 진짜 멋진데? 너 진짜 막 정신과 이런 데 상담받고 막 그랬던 거야? 아, 그럼요. 여러분, 정신과는 무서운 곳이나 나쁜 곳이 예, 아닙니다. 맞습니다. 부끄러운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면은 가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어디 다치고 떡부러지고 아프고 막속 아프고 이러면 병원 가잖아요. 마음이 아프면은 이제 마음병원을 끙끙 가야 되죠. 앓지. 네, 마음병원을 가야 됩니다. 저는 마음병 가는 사람들 놀리죠. 아이고. 그래도 꿋꿋하게 가셔야 됩니다. 자, 또 이거 드릴게요. 독거노 총각이나 주우나 같은 선생님이 많이 보시는 채널 추천해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김창성님께서 역시 나쁜 것만 그리길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전기쌤 그림을 좋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그리고 예쁘고 착한 것들 그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 하나쯤은 좀 마이너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또 악의 선봉장이 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 추천이랑 더불어서 그 벽에 붙은 바나나 작품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아, 여쭤보시는 그거. 분이 계시네요. 전 그런 거 그렇게 뭐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현대 미술들이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니면서 공부할 때부터도 별로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게 뭐 관심이 없습니다. 뭐 그러려니 한다, 걔는. 채널 추천은 어떤 채널 해주실 게 추천, 저 있으신가요? 그런 거 생각보다 잘안 보는데요. 전기쌤은 이제 그림 쪽보다 괴담이다 저는 귀신 이야기. 공포 이야기 네. 많이 들어요. 장난 아니에요. 저는 오면 하는 게 공포 이야기 듣기예요. 아까 이 방송하기 전까지도 공포 이야기 듣고 있었어요. 공포 이야기 내가 추천해 드릴 수 있다. 돌비의 공포 이야기 이런 건 내가 추천해 드릴 아까 그 박물관, 아, 박물관이 아니다. 그 전시회 드로잉 한 거, 그거를 이제 구매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어떤 그림 말씀하시는 거지? 전시회에서 그렸던 뭐 그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디오. 아, 이게 페이스북 쪽에서 달린 답글이라서 전시회에서 그리셨던 거는 이제 구매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다 싸게 넘깁니다. 아,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 쪽에서 여쭤보셔가지고. 이 뷔페는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그치? 야, 너네 왜 이렇게 잘안 나오냐, 너네들.
우리 애들이 더워서 그런가? 왜잘안 나와? 공포 이야기 보면 꿈에 안 나오나요? 저는요, 아니 그런 거안 나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요즘에 잠잘 때 새참 안 오거나 이럴 때는 그거 봐요. 틀어놓고 좀 듣다 보면 어디서 잠들어 있어요. 잘 잔다. 자장가네요. 기절한 게 아닐까? 아, 듣다가 너무 잘안 무서워가지고. 돼요. It's an honor to see a great artist's work live, greeting from Italy. Thank you. Thank you, 땡큐, 안드레아. 이태리. 예. 이름도 예쁘네요. 안드레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귀신을 보게 된다면 꼭 그려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무섭습니다. 정크야드님께서 Question for 김정기, Do you visualize your arts before drawing it, or you go on the fly? 그리기 전에 그림을 구체화시켜서 생각하고 그리시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그리시나요?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두 가지 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리면서 만들어 가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괴는요? 귀신말. 요괴요. 아까 귀신을 보게 된다면 꼭 그려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이? 요괴 그리는 거나 이런 거는 진짜 좋아합니다. 재밌어 합니다. 원래 형태가 누구나 다 아는 형태 그린 것들도 좋아하지만은 누구나 다 모르는 다 창작할 수 있는 형태 그린 것들도 좋아해요. 그런 것들 재밌잖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페이스북에서 로널드 로버트라는 분이 김정기 is blessing to the art community GOAT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GOAT는 뭔지 greatest of all time 이런 뜻일 겁니다. 그게 뭔데요? 최고란 얘기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올 타임 레전드 이런 뜻이죠. 오, 레전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 되겠지? 성격이 지랄을 만들어. 제가 얼마 전에 이 GOAT라는 약자의 뜻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짱짱맨. 명절. 페이스북에서 계속 인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요, 여러분들. 저한테 인사하지 마시고 부모님한테 연락 한 번씩 드리세요. 이거는 따로 번역 안 할게요. 페이스북 쪽에서 뭐 음악이 나오고 있나요? 아니요. 같은데 저희는 음악을 안 틀고 있는데 페이스북 쪽에서 계속 음악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Charming Safi 님께서 이제 your creative mind is amazing. Love your creative mind라고 네. 크리에이티브 마인드를 정확히 제가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창의적인 발상, 네, 크리에이티브 마인드, 창의적인 발상이라는 뜻이라네요. 예. 감사합니다. 번역을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보급형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다 말아가지고. 네. 제가 영어를 글은 안 배우고 말만 배워서 말하는 건 대충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글을 보면은 번역 못하겠어요. 아주 이상하게 배웠군. 맞습니다. 이상하게 배웠습니다. 아, 제가 아니고. 아, 근데 너무 잘, 너무 감사히 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Do you think listening to music while in study is okay? Or should people listen to ambience in order to have minimal distraction? 아,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음악을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아주 이제 집중할 수 있게 최소한의 이런 이런 것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요, 저는 뭐 상관없어요. 저는 할 때 전 조용하게 한 그리는 편이 아니거든요. 저는 조용한 환경보다는 약간 뭔가 소음이 있거나 이런 데를 좋아해요. 너무 조용하면 전체는 좀 적응 안 되던데 나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백색 소음 같은 거, 뭐 음악이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영화를 틀어놓고 한다든지 저는 그런 경우가 많다. 도희님은 어디 있으신가요? 뭐 집에서 방송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도희님은요. 그래요. 아무튼.
Simple Minds님께서 이제 선생님의 그림을 보고 투시를 배우고 스케치를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제 남겨주셨어요. 잘못 생각하셨네요. 제 거 말고 다른 손글 보고 그리셔야 되는데 제 거는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야매로 제가 야매로 배워가지고 와. How does Jeonggi visualize people? Is this person someone that Jeonggi knows? I feel like I've seen this person drawn by Jeonggi before. 사람을 시각화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뭐 직접 보셨던 분이시거나 뭐 그러신 건지 이분은 지금 정기 쌤 그림에서 예전에 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오토모 선생님 사람을 그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오토모 작가님 생각하면서 그렸는데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죠 누구 봤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고요. 아까 인체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나 모양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그리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시각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각화된 것들을 또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답변이 됐나 모르겠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최초 네. 라는 한국 아티스트인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으려나? 저 이름을 냈어요. 저는요. 브래드 피트가 안면 장애가 있다 그랬나?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 저는 안면 인식 장애가 아니라 글자 인식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데이비드 최. 아, 좀 흔한 이름이어가지고 더 왜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인 것 같아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림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알아요. 어떻게 뭐 내가 아는 작가인지 모르는 작가인지. 5 till death 님께 대답을 하자면 he says he may recognize if he see his drawing or paintings.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림 보면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모르겠네요. 최근에 그분 아니야? 그 광고가 나왔던 LG인가 어디 한복 입은 흑인들 그림 흑인 여성들 그렸던 아티스트 아닌가? 제가 TV를 안 봐서. 그런 광고 있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LG인가 어딘가 어디 광고였던 LG 핸드폰 광고가 하여튼 뭐 어디 광고였어. 그분 아니신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정한영님 안녕하세요. 케빈 알렉시스 님께서 페이스북에서 이분은 이제
번역기를 돌리셨나봐요. 이제 멕시코에 컨벤션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멕시코는 제가 몇년 전에 한번 참가했었는데, 와, 멕시코 재밌었습니다. 진짜 한번 미국 매니저나 아니면은 저희 한국 매니저 쪽으로 한번 오도 한번 주십시오. 댓글을 읽고 영어도 봐야 되고 선생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저 하나에 집중을 못하겠어요. 대가리 뽀개지겠죠? 네. 그래서 살짝 피나는 것 같아요. 정한영님, 와 정말 잘 그리신다. 점점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거 좀 멋지게 좀 못합니까? 더스 정기 비주얼라이즈드 올 픽처 or is it bit by bit? 한 번에 모든 그림을 시각화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는지 여쭤보시네요. 둘다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할 때도 있고요. 따로따로 될 때도 있고. 아까 질문이랑 이제 비슷한 맥락이네요. 내년에도 해외 일정이 많으신가요? 예, 내년 올해부터 벌써 잡히기 시작하니까요.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올해보다는. 야,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오면 어떡해. 대화! 다음에 영어 좀 연습해서 올게요. 아니, 제가 영어를 못한다. 아, 너 못하는 분이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하면은 또 가관일 텐데, 지금보다 소통이 더안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대화! 저 새끼 저 대답 안 하는 거 보세요. 네가 방송해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나? 이건 누구예요? 내 거. 태연이 휴일인가요? 여름 휴가 갔나? 태연이는 휴가 갔습니다. 맞지, 태연아? 웰컴 백, 땡큐. 어? 이건 뭐야? 어? 무슨 바이크예요, 이거? 카네다 바이크. 오. 이건 누구 줄지 정해졌네. 태연이 거네. 태연아 좋아?
안 좋아? 왜? 너는 계속 그 컨셉으로 가는 건데. 큰 지성 모르는 거 아니야, 그 사인 룩스로 터져반 사인 받는 컨셉. 그거 재밌네. 특별하고. 와, 쌤 엄청 좋은 사인 많이 하네요. 대강해 주세요. 대강해 할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오늘 대강해 줄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좋습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태연님, 태연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위더 더 쇼? 아, 노. 마스터 게임. What is your favorite sketch sign so far? 카메라를 아까 내몽겼는데 태연아 너가 카메라를 옮겨주래? 저거 방향을 살짝 바꿔주면 될것 같은데 내가? 어? 네가 들어가가 저 카메라를 제정신 얼굴 중심으로 만들어줘. 네가 들어가. 안녕? 태연이가 탈 건데 태연이 방송에 등장시켜 주겠는데 의도가 좋습니다. 하이피넛. 예, this is 가네다. 지금까지 했던 사인 중 가장 마음에 들던 사인이 뭔가요, 작가님? 기억나는 사인이 있습니까? 예. 프랑스에서 그 카페에서 어떤 배우를 만나서 했던 사인? 네, 그 사인 좋아합니다. 네, I know. 아주 그 김정기 작가님이 기억하고 있는 배우를 프랑스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영화의 한 장면을 그려주셨습니다. 네, 그분은 불쾌해하셨어요. 비넛, 예, thank you. I'm okay. 아이 알렉스, you guys so 카코이, 가오이, 귀엽다. 질문. 케빈, 알렉시스, 바이 페이스북. 선생님, 펜의 무의식적인 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압력을 부드럽게 유지합니까?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때에 따라서 힘도 가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저 변화들이 생기죠. 예, so 아, 카코이, so amazing, not so hot. 네, 우리 듣습니다. 아, 태연이 듣네. 태연아 에어컨 틀어. 틀어져 있어요. 에어컨이 우리 참 전기 기능이 쓰레기 안 좋아가 틀어도 안 시원한. 선생님, 한국 날씨는 어떤지요? 지금은 그루미 썬데이 맞아요? 나 머리 다 길어. 어, 맞지? 페페가 누구세요? 페페? 페페, 작가님, 안녕하세요. 책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페페님. 누구신지 페페님 네, 감사합니다. 레이닝 데이요. 오, 레이닝, 레이닝. 바이크 탈려 주말에 바이크 탈려 바이크도 못 타고 화이트. 날씨 뭐가 안돼 진짜. 안녕하세요, 페피님 감사합니다.
젠디 유마 하이 두 유씨 본 적 있느냐 프리멀 프람 젠디에서부터 온 프리멀을 본 적 있느냐 이 영화예요 프리멀 PRIMAL 땡큐 에리엘 러브 유 팬스 허모소 허모소 아키라 카네다 모토 1988 뭐 어쨌든 오케이 땡큐 뷰티풀 아름답답니다 에리엘 예 감사합니다요 아 네네 맞습니다 페페님 학교에서 보던 그 학생 네 감사합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떤 아마존 프라임에서 잠깐 스트림했던 애니메이션 말하는 프라임. 아, 전기 아직 예 돈씨 프리물 돈씨. 우용 우리는 출판이 작가의 누가 이렇게 우용우 있는데 우용우 시즌 2가 나왔어요 우용우 아니요 정기 쌤 시즌 1 보셨어요 1편만 봤어요 1편 정기 just watched first 에피소드. 와, 오케이, 맞지. 너도 영해봐. I can watch you for hours. In my free time. Okay, thank you. 어, Hi, Junior from Cameroon. I love your art. 카메룬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니어님, 땡큐 주니어. 와, 저 모른다. 한글로 적었어요. 야, 저거 저 책에 있는 이름 갖고 와봐라. O T O M O. 어, O자가 빠졌습니다. 가운데 O T O M O. 네. 갖고 와봐라. 그 뒤에 것도요. 그 K A T U 한자 안 적혀있는데요? 야 안 적혀있어 잠시만요 옆에 다 적혀있는 안 적혀있습니다 제가 적어드릴게요 너 바로 찾아가드릴게요 K-A-T-U 진짜 그리시는 거 옆에서 직접 봐야 함 가나신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한자로 자 땡큐 마스터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이제 순서대로 있습니까? 그럼 테바다 쌤 이름 한번 내가 적어드릴게요 테바다 쌤 결혼? 결혼? 영희 이름만 내가 적어줄게 아직도 안 하셨어 다른 쓴거 4번 요거는 다 헹궜는데 지금 할 것부터
챙기쌤 무슨 폰 쓰시냐고 여쭤보십니다. 아이폰 아닌가요, 챙기쌤? 아이폰에 삼성 폰이에요? 저는 아이폰 씁니다. 왜요? 폰 하나 주게? 저 A4지 하나 줘봐보래. A4지. A4지 하나만 빨리 다. 아, 기다려야 한다. 자, 오늘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오디오가 빕니다. 오디오가 빈다는데요, 여러분. 네. 그런 줄 알아요. 오디오 빈. 딘딘딘. 하차 선생님 결혼하는 거 알죠, 여러분? 결혼. 합니까? 했습니까? 그건 한 것 같은데 하셨어요? 네? 배신자요. 배신자요. 슈페니 팀 라이트박스 나가는 짓네. 청기쌤과 그 다음에 동호 그렇게 또 나갈 것입니다. 청기 갑니다. 라이트박스에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림 그리시다가 가끔 주위를 환기시킬 때가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공기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기분을 얘기하십니까? 장승님? 공기는 환기하지 않습니다. 예. From by Facebook, Kevin 펜을 반으로 잡고 그리고 압력이 부드럽습니다. 스트로크 그릴 때 처음에는 손을 흔들 수 있습니까? 흔들지 그시더라는 거를 예, 테레사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결혼하신 거 정말 곁에 있었으면 제가 공연이라도 하나 해드릴 텐데 예? 노래라도 한 곡도 뽑아드릴 텐데 내가
think I'm crazy for watching you, but eating ramen and enjoying every minute. Okay, please. Wow. 예? 우와. 참 멋지네요. 태안한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내가 태안이 결혼하는 거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죠? 태안이요? 선생님 결혼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딱. 상상이 안 되네. 태안도 뭐 언젠가는 하겠지. 언젠간 여기를 떠날 테고. 내 생각에는 행복하겠지. 맨 마지막에 현진쌤 옆에 남는 건 태안일 것 같아. 둘이 서로 똥 닦아주면서 있을 것 같아. 나 묻은 거에 태안아 안 묻은 게 있구나. 그거 수목장 버려버려. 그냥 무슨말 뒤에 실고 있지. 그냥 다려버려 따가서. 이쁜이 먹어야. 맞네. 나 캔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 요 들고양이들한테 나눠주면 되겠네. 예, you are with I peanut. 뜬금없지만 한국에서 전시는 언제 또 하시나요? 몇 개의 이벤트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정해져 있지 않지만요, 날짜는. 근데 두세 개의 뭐 작은 전시 또는 어떠한 이벤트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 팬들한테 김정희 작가님의 작품도 보여주지만 조금 더 재미난 예를 들자면 뭐 다른 특별한 쇼겠죠. 신부 보셨어요? 제가 신부인데요. 오, 닮았다, 닮았다. 고유진님, 작가님 사인해가고 싶은데 당분간 계획은 없으시죠? 오늘이 10만 돌파였나? 코로나? 아, 요것만 좀 아니면 10만 돌파, 코로나 10만 돌파 기념 사인회. 우리 창구에서 한번 할까요? 날 시원해지면 그냥 한번 창구 다이렉트. 창구에서 책 사고 거기서 늙으니까 사인 받고 거기서 눈 옆에서 라면 끓이고 라면 대접 하고 김밥 싸가지고 우리 바로 단체 식중독 한번 걸려야지 또. 또 그런 거 재밌겠네요. 예, 차 없는 사람 안 오자. 그러면 태안이가 바이크로 다 같이 차 타고 거기 될 듯 없어요. 그게 왜 우리 창구 얼마나 넓은데. 너 몇 사람 올 것 같아? 다섯 명 정도인데 차 다섯 대 될 테니지. 그럼 다섯 명도 다 차 없는 사람들만 와. 다 그렇습니다. 그 거지 틈이 니 때문에. 진짜. 우리 지금 팬들을 너는 좀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주말에 이거 보고 있다는 말 다 한 거지 벌써. 유유쌍종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실제로 환율이 너무 높지 그제? 그봐 혁철 같은 애 봐봐. 이봐 여자친구 없고 이런. 왜 또 가면은 우리 안 봐도 씨 비디오나 씨. 펜을 반으로 잡고 압력이 부드러워서 스트로크 할 때 펜이 딱 이랬다. 오케이. 정기쌤은요 저기 펜은 세게 잡고 있나요?
부드럽게 잡고 있나요? 좀 부드럽게 잡는 느낌이 부드럽게 잡고 있습니까? 선생님도 선을 천천히 끄면 선이 비뚤비뚤하게 나오잖아요. 또 의외로 빠르게 끊는 게 반듯하게 잘 나오죠. 아니요, 저는 뭘 끄도 반듯한데. 네, 맞아. 선생님 오히려 천천히 끄면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계속 반복하네. 네. 장승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뇌에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 정신적으로 이제 환기를 하시는지 궁금하네. 별로 뇌에 과부하 걸릴 일이 요즘 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거든요, 솔직히 살 때. 진짜 뭐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정기쌤 뇌도 냅두고 왔답니다. 집에 있답니다. 뇌는요 3분 씻어서 한 번씩 아리수에 씻어가지고 한 번씩 좀 특히 뇌에 과부하가 일이 신납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엄청나네요. 네, 용량이 낮다는 거죠. 아니, 용량이 엄청나고 막 얼마든지 써도 뇌에 과부하가 일인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안 걸려요. 여러분들 슬럼프도 없어요. 슬럼프도 없답니다. 슬럼프가 뭐야? 뭐 느껴야 슬럼프를 걸리지. 맞습니다. 아이 러브 더 스몰 디테일스 유 애트 유얼 유니크 드로잉. 네, 아주 작은 디테일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정기쌤 외장하드, 뇌가 외장하드처럼 막 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외장하드 좀 많이 뺐어요. 예. 그죠. 가가지고 병원에서 좀 빼고 왔죠. 이렇게. 정기쌤 자꾸 얼굴이 성형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빼고 있습니다. 외장하드. 뽑혀있는 USB 이런 거, 그게 다 담아놨는데. 작가님, 전 뺐습니다. 예. 좀 재점 사실 분. 이거 재점 뽑으면 그림 잘 그려져요, 여러분. 재점 사실 분. 전기점. 와, 이거 NFT 해야 되는데. 예, 재점. 와, 내 점 있잖아요. 지금 이 저 어금니 사이에 끼어놨거든요. 지금 없는데 거기 사이에. 와, 고기 씹을 때 잘간잘간 씹는 그 맛이. 와. 어? 어디 좀 뺐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전기 그 자, 퀴즈. 어찌? 종이에 그리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을 캡처 받아가지고 어느 부분이 재미없어졌는지. 자, 맞추는 사람이 점을 드립니다. 띵. 몇 군데 점 찍어놓은 거.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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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자,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답이 몇 개예요? 답이요? 자, 하나, 둘, 셋, 다섯 개. 자, 답이 다섯 개입니다. 그
만 캡처 받았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돌려 이거 잘 맞춘 분에게 또 제가 또 진짜 점이 가득 있는 사인 드립니다. 제가 스캔 받아서 우리 인스타 올려 놓을까요? 예. 자, 점 김정기에게 점을 찾아 줍시다. 김정기는 최근에 점을 냈다. 점이 자꾸 이러는데 점이 가출을 했다. 돌아오라 점아. 옛날 내가 잘해 줄게. 아, 이거 나중에 제대로 그래 가지고 이벤트 한번 해야겠네요. 이거 좋아요. 나중에 샘 점 뺀 점 있는 얼굴이 새로 한번 잘 그려가지고 인스타에 한번 우리 올립시다. 네. 네. 그래서 그때 문제를 다시 내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김정기 얼굴이 잘 지금 잘 관찰해 주세요. 네. 자, 점 있는 얼굴도 이제 볼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점 있는 저 점 다 빼고. 코도 세우고 진짜 저스틴 비버처럼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생각난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 각 국가에서 책을 조금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 페이팔로 이제 입금해 주시고 이메일 오더가 가능합니다. 네, 요번에 이제 나온 책들은 여기서 이제 따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분들은 슈페니58@gmail.com으로 메시지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책 구매할 수 있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페이팔 가능합니다. 내 거 해놓고 내가 몰래 막 네, 받아야 되겠네. 맞습니다. 정기쌤 페이팔을 만들어 드릴까요? 페이팔로 뭐 책 구입하면 피나긴 한데 수수료가 좀 많이 나가네. 그럼 필요 없어요. 민수 씨 같은 편이라고 해도 답은 안 알려드립니다. 나중에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좀 진짜 좀 절친하네요. 좀 어디 뺐는지 그런 건 나중에 사람들이 찾을 수가 있으니까 얼굴에 뭐로 아무 때나 점점 찍어 놓고 다닙시다. 진짜 점들입니다. 점. 어 선생님 소리가 동굴처럼 이래요. 지금 이릅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예, 사운드가 사운드가 빼는 게 감사합니다. 또 요게 들어가고 있었네요.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8번째님. 8번째님에게 8번째 점을.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 너무
취적이랍니다. 선생님 취적이 뭔지 알아요? 취향 저격. 그건 취향 저격이면 취적 아니야? 취적은 아니지. 취적? 취적이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적을 해보자. 아, 보통 취향 저격을 취저랑 아니잖아 그것도. 그 뭐라고 말하던데. 취향 저질. 취향에 적적하다. 아니요 아니요 그게 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우아민님 취향 적색 경보. 아 뭐라고 말해? 취적이라고 말하나? 취향적 취적. 취향적이 다른 말이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제. 그건 나 너무 취향 내 취향이야 이런 거. 어? 왜 그렇게 기억이 안 나지? 하겠어. 난 사람 얼굴도 구분 못 하는데. 테라크다 가치아 작가님이시네요. 테라크다 선생님이 맞습니까? 네. 취향 적벽 대전도 나왔습니다. 아, 내니구나. 취향 존중? 취존? 아, 뭐라 말하는데 맞지? 머릿속이 그게 자꾸 또 이러고. 저 하얀 펜으로 포인트 주시는 게 멋지네요. 네, 여기 사실 골드 색깔인데 얼마나 이게 짜증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와. 네, 맞습니다. 짜증납니다. 한번 쓰고 버려 보세요. 네, 진짜 취향 적극적.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까 후아미님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희들? 그냥. 궁금해가지고 취향 아 어쨌든 좋습니다. 또 사이트 좀 나왔어요. 어떤 게 또 안 나와요? 붓펜요? 야 붓펜 100개 사라. 지금부터 주문. 테라다 세무 이름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요거 먼저 찍어주세요. 카치아 테라다 K부터 먼저 주고 네 에픽 드로잉 취리 즉토마 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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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건 멋집니다. 무라타 유스케님께 그려드려야 되네요. 와, 죽었다 이제 다. 네. 붓펜 야 새로 가져와봐라. 주로 쓰시는 붓펜 기회를 갖는 어떤 건지 있네. 펜터의 브루시 펜인데. 비다. 응? 그 어쨌든 펜텔. 펜인데 조금 여러 종류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쓰는 호미와방 이런 데서 이제 그게 카이라그 펜으로 이렇게 나왔나? 카이로 브루시 펜?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캘라그래피용으로 네. 그 비슷하니까 그거 쓰시면 되고 작가님이 갖고 있는 건 조금 뭐 분모 크기들이 약간씩 다른데 이런 것들은 바로 국내에서 바로 좀 구하기는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오 마이 누구 왔는지 알아요? 누구요? 선생님 누구 할게요? 테라다 선생님? 아니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네요. 선민님이 오셨습니다. 후덜덜덜덜덜덜덜 색본자님께서 오셨다. 모두 오셨습니다. 대모님 오셨습니다.
수정행님께서 오셨습니다. 민수 씨 캐나다는 몇 시예요? 그죠. 얇은 이런 펜테 브루시펜은 파는 곳이 없죠. 지금 있어? 얇은 거. 예. 이거요? 팔아요. 지금 아 이거 안 팔지? 팔아요. 지금 쓰고 계신가요? 어. 이건 한국에서는 못. 한국에서 못 구합니다. 다 직구해야죠. 다 직구로 해외에서 네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한테 돈 보내주시면 제가 쓰던 거 3분의 1 정도 남은 거 이 가격에 3배 정도로 뻥튀기해서 제 DNA 묻혀서 싹 팝니다. 의외로 이거 일본에서도 잘 구하기 힘들던데. 일본에서 안 팔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그래. 그런 데서는 좀 구매가 좀 있고. 이게 아마 해외 쪽이랑 그거 한 것 같아. 자, 새벽 2시 밴쿠버 11시. 선민 씨는 새벽 2시라고 얘기하고요. 민수 씨는 11시라고 얘기합니다. 저 새끼 저 민수 저 새끼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우리한테 계속 사기치고 있는 거 있어요. 너무 봅시다. 어, 두 분 아. 아, 민수군은 밴쿠버에 가 있구나. 밴쿠버 나라가 거짓말이야. 우리나라는 다 똑같은 시간대잖아요. 어디? 신민 씨는 토론토에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선생님. 우리 대구에 있든 똑같잖아요, 우리는. 아, 민수 씨 밴쿠버네. 그 신민 씨한테 우편으로 책 보낼 때 용은 많이 나왔겠네요. 네, 네. 승민 씨 근데 새벽 2시인데 왜 일어나셨을까? 아, 악몽에 시달리시다. 와, 손도 잘 있네. 너 못 보고 그려? 태연이 그림 잘 그립니다. 30불 정도 나왔대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보내달라고? 어? 민수군 어쨌든 선민 씨는 이태원에 있고요. 지금 이태원에 와 있답니다. 아니야? 민수 씨는 자 여러분 지금 그림은 오 마이 아 선민님이 또 그 배송비 보내줬대. 그치? 민수 같은 배송 보내지 마. 우와. 저렇게 그려야지. 손. 너도 잘 그리네. 어, 괜찮은 것 같아. 잘 그린 것 같아. 이제 얘를 가지고 내가 그 손 보지 말고 이제 한번 느낌 생각해봐. 보지 말고 발음 똑바로 하십시오. 응? 여기 바라보면 안 돼. 요 그 엄지손가락 쪽 있지. 요게 내가 저 형태로 한번 만들어봐. 그냥 응, 안 보고 이제 그랬을 때 느낌적으로 여기가 아니야 보지 말고 느낌적으로 여기 조금 더 여기 살이 약간 더 이렇게 매는 느낌 되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나? 아, 너무 그쪽 각도에서 그렇게 되었네. 이게 이제 잘못됐네.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 좀 두막이야, 그치? 요런데 좀 짧고 막. 근데 어 그런 것도 나가. 오, 얘 잘 그린대요. 너 잘 그렸어. 안 보고 그린가? 잘 그리네. 그리고 또 아, 하나만 문제 내볼게. 이거 너무 근치면 그래. 이거 지우. 하나, 둘, 셋, 네 개 손가락 있으면 이 부분에 이거 이렇게 그려봐. 관절 여기에 이런 거 그리잖아, 이제.
승급제 승급. 손에 뜨는. 요런 승급 받는 거 승급. 네, 해골님이십니다. 유럽에서 제작한 직등 미군 초보 한국으로 간다. 올해 그쪽에서 괜찮은 거 보내 와 부르군. 네, 지금 내가 책줄군 그 EMS로 막 특급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오, 그 밑에는 괜찮고 요 위에 관절 부분 손가락. 천비쌤 어디 갔지? 진짜? 여기 요렇게 두 개고 여기 여기는 두 개고 여기 한 개고 한 개고 이거 그게 있거든? 맞아? 두 개야? 어, 어떤 데는 두 개고 어떤 데는 한 개잖아. 그제? 그래서 그것을 그냥 기억해라고. 중앙만 두 개. 그거 한 번만 안 넣으면 좋을 것 같아. 봤어요? 응? 응, 생각해보고. 이런 데는 두 개 아니겠지? 여기요? 응. 그치? 그래서 그 하나만 더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봐도. 한번 그려봤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억나니까. 여기는 다 한 개도 맞는데 여기가 있지. 두 개를 빼야 돼. 한 번 너가 이제 봐도 돼. 그 다음에 딱 보면 오래 기억이 남겠지. 딱 맞췄네 너. 잠시 그 본사에 맞췄네 이제. 그치? 여기는 하나하나고 여기 두 개고 나머지는 이제 너 이제 고생 많이 해. 점수 보면. 여기 두 개고 여기는 두 개 그리도 되고 있지. 여기까지 두 개 그리는 걸 그냥 생각해도 돼. 근데 여기는 가운데는 두 개만 있다는 거. 요게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어. 그제 핵심 포인트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요런 데 이용되면 또 좋을 것 같아. 정승이 그 잘 그렸어? 네. 잘못되지 않아? 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뭐가 잘못됐어요? 맞죠, 쌤? 아니요. 저 운반 치면에 점 찍어주세요. 정기 쌤 진 점 빼가 저기다. 까. 지금 쓰시는 펜 저거 지워지는 건가요? 저도 그림 배우고 싶은데 당장 백지에 뭐라도 그리면서 기분을 만들었는데 연필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음. 학원을 가는 게 나은가? 네, 학원. 네, 펜 지워지지 않습니다. 유리에 그리면 지워져도 종이에는 안 지워집니다. 그리고 김정인 작가님이 평소에 답하시는 거 이거 말씀드리면요. 연필 쓰시면 됩니다. 연필 쓰고 지우고 고치고 지우고 그 반복되면 나중에 지우개가 필요 없으시겠죠. 원펜맨. 원터치맨. 선민 씨도 번역 시작했어요. 통역. 선민 씨 이제 민수 씨가 도와주니까 좀 쉬세요. 새벽 2시인데 왜 일어났을까? 한 번씩 쌤도 새벽에 잠이 깨곤 합니까? 네. 왜 깨요? 화장 시간 나 깨는 거죠? 아니요. 지구가 걱정이 돼서.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김정희 작가님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아? 네. 오만 이분들 선민씨 왜 깨는 줄 알아요? 네. 누가 깨워줬대요. 누가? 부탁했대요. 근데 집 그 라이브를 못 봐가 혹시 라이브 하게 되면
빌리가 깨워줬대요. 거기서 이상한 커넥션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엉망이네요, 엉망. 다들 그냥 편하게 갑시다. 이제 고3 만화 입시생입니다. 인체가 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조언이나 꿀팁 전수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야, 고3 때는 안 늘 때다. 왜 반말하세요? 내 마음이에요. 그쵸? 저는 식당 가서도 반말하는 사람. 여기 젓가락 좀 줘봐봐봐. 그리고 주인장 오라 그래. 그러면 현지 쌤이 왜 반말하세요? 나이 드신 분한테. 그럼 나한테도 반말할까? 이건 좋습니다. 그래 반말했으니까 조언이나 꿀팁 전수해줘요. 꿀팁은 꿀은 아카시아 꿀이지. 고3을 고3은 우리 미래의 또 우리 팬인데. 미래의 국민의당 아닙니까? 미치겠네. 죄송합니다. 고3님. 아 꿀팁이요. 인체는요. 인체. 딴 거 없어요. 인체는 많이 보면 돼요. 많이. 많이 봐라. 예,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릴 때 인체를 그걸 난 그렇게 안 봤는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보지? 야동 많이 보라는 거예요? 고3한테? 야동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이 보면서 연구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우리 학교에서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만 보더라도 학교에서 전 많이 봤었거든요. 그거 사람들 인체들 이렇게 자는 모습, 걸어가는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 것들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주변 모습들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근데 그거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면서 딱 그래. 저거 요거 어떻게 머릿속으로 빠르게 즉 제가 보충을 해드리면요, 고3님 이게 이제 우리가 종이에다가 직접 그리면 시가 많이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관찰하면서 눈으로 머리로 빠르게 그리세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30분이면 우리가 상상으로 가면 뭐 한 2, 3초 만에 가잖아.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입구까지 그것처럼 그런 이미지로 많이 그려보시면 그냥 눈으로 관찰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도움 될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그치? 수업 시간에 무슨 관찰을 해요? 공부해야지. 여학생들 계속 관찰. 예. 뭔가. 와. 진짜. 멋지네요. 네. 비트지네. 터지네. 오늘 사인 너무 재밌네. 사실 그냥 그림 그리는 방송보다는 사인하는 방송이 훨씬 좋은데 다양하게 막 우리 볼 수 있으니까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이게. 그러니까 대강하라니까요. 그 다음 거부터 대강하면 되겠네. 다카시 선생님. 작가 선생님 걸 어떻게 대강해요? 예? 그렇게 말해줄게요. 대강하라 그랬다고. 작가 선생님 현증이 대충 대충 해라 했음. To be able to draw body, try looking on such a magazine, 이랬거든요. 뭐 우리가 직접 모델 없으면 그런 잡지 보고 그리는 것도 좋죠. 근데 이제
부작용은 좀 있습니다. 부작용이 뭔데요? 우리가 그럴 것도 있잖아요. 그 수학 문제 풀이 보고 그 따라 적는다고 이해되는 거 아니잖아요. 답 뭐 풀이 과정들 쭉 보고 그냥 눈으로 보고 따라 적는다고 이해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그런 과정들이 조금 없어질 수가 있어요. 책 보고 그냥 선만 따라 이렇게 그리다 보면. 그래서 책을 보든 모델을 보고 그리든 그냥 가로 세로 귤기나 막 이런 것만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그리는 게 중요하다. 들었죠 여러분? 이런 거 그릴 때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못 그린 줄 알아요? 난 알아. 점이 없어서 그래. 이제 정기쌤도 점 뺐습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과연 이 그림은 점에서 나왔느냐. 료 시오타니 샘 책이 여름이 아니라 12월 연기됐다는데 료 시오타니 누구지? 우리 이름도 모르고 사람을 누가 누구 건데? 또 혁철이 아니에요? 네 혁철입니다. 저 새끼 꼽잖아요. 아 혁철 이름 뭔가 생각나면 혁철 책값 보내야 되는데 나 오늘 내일 보내놓을게. 혁철 자꾸 까먹네. 혁철이 좀 전문 용어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샘 현재 료 시오타니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네. 야 그렇게 전문, 말하면은 내가 전문 용어 어떻게 말고 어떻게 그림으로 보내줘. 그림으로 보내다 이래. 그럼 내가 알지. 그림 그려서 보내봐봐. 료시탄 난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난 누군지 모르는데. 난 분명히 아는 작가인데 내가 분명히 시켰을 건데 있잖아. 나는 왜 모르지. 여러분, 저희 것도 좋은데 유튜브예요. 지금 누군데요? 코나스 네미리. 와, 니코라스 네미리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하시면 좋은 그림 만들고 김정보다 더 잘 그린 것 같은데. 당근이죠. 니콜라스 네미리하고 저랑 어떻게 비교를 해요? 산에 산에 산에는 산에 사는 니콜라. 수민 씨 니미리가 아니라 네미리. 이런 니미리. 이런 니미리를 봤나? 예? 이런 이면수를 봤나? 이렇게 쓰면은 복수를 빨리 딸는데 붓펜. 아, 나 이 붓펜 많이 못 샀는데 이거.
하이 빌리. 빌리까지도 왔네요. 하이 빌리. 빌리가 하이 에브리온, 플리즈 코멘트, 라이크 또는 쉐어 디스 비디오. 땡큐. 예, 위드 벨 아이콘 온 유튜브. 땡큐 빌리. 땡큐 빌리. 땡큐. 단케, 단케 센. 민수 머리 밀었대요. 태연이도 내일 밀 건데 태연이 머리 미는 것 한번 쥐어할까요, 쌤? 바리깡으로? 네. 부스 부펜으로. 펀치가 스펠링 어떻게 돼? P U U N G H H 와, 펀치맨. 데니 김님 그림 최고. 바로 파일. 네, 이제 데니 김 작가님도 조금씩 본격적으로 이제 제들이 와 멋지네 쌤. 감사합니다 민수님. 활동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 다 밀어야 될까요? 네. 와, 감사합니다. 쌤, 뭐 힘들면 쉬었다 해도 됩니다. 쉬었다 하고 내일 해도 되고. 저 계획 중에 상이야. 응? 좀 많이 길러서 머리카락 기구하는 거. 아, 넌도는 그 흡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머리카락 기구해. 그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 나한테 좀 기회다. 야, 먼 데서 찾지 말고 있잖아. 가까운 데서 찾아라. 기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헐벗고 굶주리면 살고 있는 내가 있잖아. 머리 많이 시려우세요. 응? 머리 닦으면 그래, 이런 분들은 머리카락 좀 자르라 기부 좀. 소아암 환자나 이런 데 좋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약국이 있는데 그 약사님이 머리가 엄청 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하더라고. 그래, 내가 내크도 자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난 머리 당신 거는 오염돼 있다면서. 내 거는 저기 뭐 솔 만들고 이런 데 써야 됩니다. 민수군 머리 반사기 했나요? 이거 못뿌리네 또. 그죠? 못뿌린 또 강인한 한국인들. 어? 뭘. 야, 멋은 그런데 보여준 게 아니야. 밤에 보이는 거야 멋은. 무슨 말이야? 새끼 많아 젊어가지고. 선민씨도 흰머리가 많아지고 있답니다. 흰머리 많아야죠 선민씨. 난 친구 또래보다도 흰머리가 많은 것 같아. 네. 다 저 때문이에요. 저한테 스트레스 받아. 다 하얘지고 계시지 않나요? 나 위아래도 다 하얘지고 있다.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들었죠 여러분? 위아래로 다 하얘지고 있답니다. 다들 뭐 저희도 그렇고. 와, 이제 우리 주위에 이래 친구들이 이제 다 같이 어떤 친구들이 다 40대 중반 넘가고 40대 50대 되니까. 어떻게 됐는데요? 적철도 흰머리 많아지고. 하이 맥스 어썸.
어메이징. 어메이징. 감탄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야, 지금 우리 2시간째 방송하고 있어? 3시 반이네요. 오, 저거 그 막 아, 저 날아갔구나. 어? 지금 다 됐네. 시간이 아니죠. 어, 나 지금 갈아야겠다. 이름 나오지 않나? 아, 이름 안 나오네. 태어나, 나 키가 안 돼. 누가 좀 꼽아줘. 꼽아줘. 어디 저 중앙인가요? 어. 왜 이렇게 돼? 위에 하나 들어 있는데. 왜 그런 말 쓰는 거 있어요? 왜? 애한테 꼽아줘. 이거 빼고요. 빼줘. 이거 빼고. 꼽아줘. 꽂아줘. 꽂아. 안 빼진다? 안 빼진다고? 안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요? 에? 이거로 이런 귀신 같은 일이. 내 이럴 줄 알았다. 진짜? 아니 아까 넣었는데 뭘. 네. 예, 거짓말. 야, 새끼 너 거짓말까지 하네. 새끼 봐라. 이게 다시 위에 넣어요? 어? 이쪽으로 어, 나 끄다가 어 아무 때나 끄다가 켰다가 다시 녹화를 시작합시다. 잘 넣어봐라 좀. 새끼 하여튼 여자친구 없는 애들은 그거 잡고 두 손으로 잡고 해라. 한 손 잡고 어. 다음에 회사 온 뽑을 때 닫았다가 다시 켜면 절대 여자친구 없는 애는 안 뽑아야지. 왜요? 잘 눈치도 못 꼽을지도 못. 참 누가 자꾸 반응하잖아요. 민치 반응하지 마세요. 선생님 라이브 영상 빠르게 감기해서 영상 편집해봐도 되나네. 해보십시오. 자기 채널을 왜 이렇게 없게 올렸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우영우 만나는 겁니다. 우영우요? 변호사 만난 거 만가 우영우. 우리 출변 작가 유영우. 응. 유영우 작가 만나는 겁니다. 유영우 작가. 오. 아이 위시 김정기 워즈 리얼 이 무슨 뜻일까요? 네, 워즈 김정기 있었네요. 김정기 워즈 리얼. I wish, 나는 바란다 뭐 이런 거거든. 김정기가 was는 과거형이야. 리얼. 리얼은 뭐 현실? 네, 감사합니다. 문수군. 이 작품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가 저 요 누구야 무라카미 다카시 선생님을
못 만나니까 그죠. 그건 좀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해마다 한 번씩은 뵙고 같이 재미난 것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를 버린 것 같습니다. 버릴 때도 됐지. 가까이서 봤자 뭐 도움이 안 되니까. Hi Kim and Tim, hello from Australia. 멋지다. Very nice. 쟤는 누가 방송 좀 해야 돼? 응. 응? 아니, 이제 배고파서 그래. 또 니코틴이 전기샘이 쑥쑥거리는 게 워낙 말이 안 돼서 김정기라는 사람이 진짜 실존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 아닐까요? 아, 그 저거 뭐지? 딥페이크. 네, 김정기 작가 살아 있습니다. 사실 AI입니다. AI. 여기 지직지직 화면에서 지직지직 하면서. 그걸 터뜨린 거지. 이런 작품 하는 거 보니까 평소에 다카시 선생님 작품 뭐 계속 보고 계시네요. 다카시. 아, 이건 멋지다. 그래서 이제 김정기는 창조 중에 한 명인가? 기후 변화, 환경, 탄소. 시뮬레이션 추종자 나왔습니다, 데니딘. 왜요? 네?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정기 쌤은 이제 그 밖에서 온 인물이고. 바보 같은 놈. 그러니까 영화를 너무 많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슈퍼맨이 남아있지. 장삐쭈 작가님 아세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네. 작품을 보여드리면 제가 알 수도 있을 텐데. 장삐쭈 작가님의 신병이라는 애니가 드라마화됐다. 우리가 그저 애니메이션 잘 안 보죠? 예, 된 잘 안 봅니다. 오. 우리 쌤도 알았으네요. 엄청 유명하죠. 아, 엄청 유명. 진짜. 아, 아이고, 진짜 유명하다. 우리 또 실수했는데 또 죄송합니다, 대상 작가님. 네. 어, 다 아시네. 승민 씨도 아시고. 웬 우리만 몰라요? 조회수가 300만인가. 이야, 그러면 좀 봐야지. 계획 높네. 아주 아주 지금 바로 보러 갑니다. 장삐. 이제 표정, 표정 보면 알 수 있다. 1400만. 이게 그쪽 아니요, 얘기야? 아니요, 이거는 드라마고요. 어, 그러니까 그 얘기로 나온 드라마야? 네, 아, 이거, 어, 이거는 봤는데. 신병 사단장은 계속 이거 뜨던데. 아, 그거? 아, 센다 알죠? 네. 우리 알아요. 그래, 또 원자. 아, 원자. 진짜 잘 만들었어. 인기 좋아? 네.
2년 전 게 1,500만입니다. 신병 말고도 단편적으로도 내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장난 아니에요. 인생을 관련 내용이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내 이야기 나오겠네 또. 쌤은 군생활 때 뭐 좋았습니까? 네, 좀 좋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비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겁한 행동을 잘했어요. 또 가고 싶습니까? 네, 저는 거기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랑 비겁한 행동하기 딱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위에는 태연이가 최근에 전역했던 사람 중에는 태연이가 있는데 넌 군대 다시 가고 싶어? 왜? 야, 총 마음껏 쓰지, 용 마음껏 하지. 얼마나 나한테는 진짜 최적의 조건이었다. 와, 진짜. 나도 다시 가라면 가겠는데. 쌤, 재강이가요. 재강이 그 보내준 게장은 잘 먹었습니까? 야, 넣고 먹고 지금 이틀째 지금 설사하고 있잖아. 이 새끼야. 재강이 격리 중이래. 너 재강 왜 격리 중이야? 이 새끼 코로나 걸렸지 뭐. 하여튼 젊은 애들 문제. 이랬어요? 아니면 어떤 현장에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격리를 하는 건지 그랬기 때문에 격리하는 건지 모르겠네. 너 뭐야? 재강이 뭐 되게 맛있던데. 재강이 맛있어요? 재강이는 맛있어요. 특히 코로나 양념돼가지고. 원숭이 두 창까지 걸렸으면 퍼펙트한데. 너 왜 여자친구? 아, 재강이 그 이랬대요. 봐. 야, 여자친구 내가 말 듣지 말라 했잖아. 내가 놀러 가지 말라고. 바이든도 걸렸고. 네? 누구? 바이든. 바이든은 걸렸다가 나왔잖아요. 또 걸렸다. 네? 뭐 어쨌든 네. 정기생 그림 중에 검은 옷 입은 특공대가 건물 내부 수색하는 게 있던데. 예예예예. 예. 그죠? 그거 진짜 와, 그 그림을 뭐 지금도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게 정기쌤 군생활을 바탕으로 그리신 건가요? 아니요. 정기쌤 그렇게 용감하지 않았습니다. 저 비겁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그런 뭔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언제나 뒤에서 소리만 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야, 그 뭐냐 체르노빌에서 했잖아요. 딱 내 같은 스타일 딱 나와요. 체르노빌 드라마 보면 뒤에서 오오오 그리고 계속 아, 다 너 때문이다. 바이든 다시 그랬대요. 그리고 그 그림은요, 경찰 특공대였습니까? 뭐예요? 네, 스와트 팀이에요. 아, 스와트 팀 그때 그렸던 겁니다. 걔들이 이제 결국은 김정기 선생님 신혼집을 급습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았어요. 진짜 내가 또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없을걸? 너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스와트 팀이 김정기 신혼집을 급습하게 됩니다. 나중에 맞죠? 아니요, 선생님. 그래서 나한테 욕을 많이 먹었다고. 말복대 보러 가야 되는데 어쩌마 금방 나아질 거야. 제강, 너는 이 새끼야. 너 잘. 미각과 청각, 시각 다 잃게 될 거야, 넌 이 새끼. 좋댔어 이제. 응? 어휴, 그때 여수 가지 말걸. 일하러 갔잖아요. 일하러 간 거예요? 네. 여자친구랑 놀러 갔다던데 나한테. 아니요, 일하러 갔어요. 무슨 일하러 갔는데요? 말해보세요. 맞지, 제가? 너 일하러 갔지? 그럼 이게 내가 볼 땐 최고인 것 같아. 또 오반브레이크에서 비슷한 분이 피곤했어. 그거 내 거야, 씨. 오반브레이크 다 내가 간 거야, 씨. 지금 노이로 가? 아, 지금 봐요. 일하러 갔다고 하죠. 이 새끼 봐라. 나도 일하러 갔다 그러면. 씨.
전기쌤 아 특공대 다녀오셨다고 알고 있어. 특공대 아닙니다. 저 특전사입니다. 특전사. 아, 특공대랑 특전사는 좀 안 헷갈려졌으면 조금 좋겠는데요. 조금 다르니까. 예. 특공대는 경찰 특공대 예.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그리고 뭐 저 뭐냐 하여튼 달라요 여러분. 특전사. 좀 슬프네요 여러분. 네. 화실이나 문화생 두시나요? 아, 저희들은 네 그냥 작업실만 운영하고 있고요. 작업실 비 좀 내줄 사람 있으면 좀 오세요. 와. 네, 와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현진 쌤한테 욕 티베기를 얻어먹으면서 그림 배우실 분 모집합니다. 네, 정기 작가님 몇 공수였다고요? 11공수입니다. 단결 안 되면 포기하자. 안 되면 포기하자. 특전부대 용사들 특별히 싸움도 못하면서 사진만 많이 뿐 짱인 무대 특전사 줄임말 아아 검은 베레 마음도 검다야 예, 우리 씨 또 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인사드리고요. 비도 오고 그다음에 우리 타이마상도 하나 해주십시오. 타이마상이 양가 그려드려야지. 음식 전기쌤. 식도 먹고 지금 우리가 또 스케치하는 요 책들은 그 뭐 한국에 없어 저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못 만났던 선생님들 일본 쪽 선생님과 몇 친구들을 위해서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애니 코리아의 노예는 필요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예, 한 명이면 됩니다. 저희는 여기 한 명 있습니다. 하나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 거들 허퍼 다음에 예, 될 때까지 완전 괴롭히다가 아, 네. 가스라이팅 또 옥수 많이 해야 되거든요. 가스라이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노예는 밥만 먹이면 일합니다. 응? 예. 타이마상, 타이마상은 우리가 저 일본에서 무라카미 다카시 선생님하고 일할 때 옆에서 도와주시는 친구입니다. 근데 퇴한 뭐 나중에 우리 뭐 할 수도 있어. 나중에 너 나중에 나이 되면 우리 괴롭히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좀 괴롭히고 지금은 일단은 2대1이니까 우리가 이기지만 나중 되면 괴롭히겠지. 저 새끼 우리 옥수를 때릴 것 같아. 내가 우리 오토바이도 다 뺏기고 내 거 계속 눈독 들이고 있는지. 100% 뺏길 것 같아. 러브챗님 안녕하세요. 러브챗님 계속 나온다. 아이고 냅두버려. 왜요? 민수 씨, 러브챗 봇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베스트 어덜트 데이팅 사이트 저 들어갈 건데요. 저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 봐야 되는데. 나도. 그림 이쁘게 나오니까 보기 좋네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러네요. 매크로 모처럼 매크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네. 네크로 들어오니까. 이 내일을 또 그렇게 또 몰아가네. 네. 태양하고 쟁기쌤이랑 나랑 이대일 태양이 좋아서 웃는데요. 새끼 무슨 해. 그림 그릴 때 선을 한 번에 그리지 못하고 여러 선을 사용해서 거칠게 작업한 후 지워가며 정리하는 스타일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수정할까요? 아니요. 그죠? 왜 그걸 네. 왜 수정해요? 네,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하면 되죠. 이게 저처럼 쓰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건 네. 이거 뭐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아까 지금 말하신 것처럼 여러 번 싹싹 하는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한때 그런 느낌 좋아했었어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한때가 네. 아니라. 그거 이제 근데 자기가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하면 그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원하지 않고 좀 변화시키고 싶으면 그때 이제 또 다른 시도를 해보시면 되죠. 대부분 그렇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이 없어요. 네. 근데 이런 충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게 습관이 되거나 버릇처럼 막 선 한 번에 꺼도 되는데 유별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럴 때는 그냥 한 선으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름 쓸 때 김현진 쓰면 되는데 그게 막 스케치 하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나중에 형태에 대한 자신이 생기고 이러면 오 저절로 좋아질 겁니다. 그래 그때까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오 그 와중에 이거 19금 그리고 있었어요. 19금? 요 정도면 한 16금? 15금? 저 옷 아니에요? 어? 아 옷이구나. 오케이. 아, 옷이니까 괜찮아. 갑자기 쌤 너 자극하지 마라. 갑자기 폭주한다. 폭주할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폭주하시니까. 궁금하죠 여러분. 제가 조금 있다가 보고 한 번에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판단합니다. 여러분 조금 기다리십시오. 오, 여러분 공개 기대하지 마십시오. 공개도 되겠네요, 그죠? 네, 공개 들어갑니다, 여러분. 스미치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저 공개 되는 거 맞지? 자, 네. 자, 갑니다. 맛있네요. 네. 자. 아, 여기까지? 자, 네. 그렇지. 우리가 인어가 있으면 이거 뭐라고 불러? 문어 숙련. 문어네 문어. 무슨 년? 네, 이 정도 좋습니다. 반인 반문어. 나는 인어 난 인어 인어도 있어. 문어인 줄 알았네. 예, 이쪽해. 우리는 모든 유튜브에 이걸 준수하고 있습니다. 문어 눈은 그리지 맙시다. 네? 문어의 눈. 눈 그래요. 네. 선민 씨가 문어 눈의 위치에 따라가 19금이 될 네.
저런 각도들이 참 멋지네요. 멋지죠? 네. 나 오늘 이 그림이 마음에 드네. 준비해라, 현지 쌤방에 가서. 삶아지기 바로 30초 전의 모습. 망가님이 입시할 때 어, 정기쌤을 알고 있었나봐요. 그 선생님을 라이브로 보게 되다니. 망가님. 아, 그러면 오래되시네. 오래됐네요, 우리. 네. 진짜 오래됐어요. 네, 연식이 오래된 분이네요. 30대 넘었네. 난 요즘 너무 궁금한 사람이 한 번 있다. 위영일 선생님이 아, 궁금하네. 예,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 내 생각에 자유한국당 당원대에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누님 선글라스테 색깔 노란색이면 이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란색 우리 준비해 드릴까요? 아니요, 황금색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황금색. 주변에 이제 민수씨 주변도 그렇고 정기쌤 많이 알고 있대요. 입시 공부했던 분들. 우리는 입시계 떠나가지고 이제 우린 거기서 사라진 줄 알았어요. 어떻게 기억돼 있습니까? 전설의 전설의 주님봉. 주님봉 맞고 나면은 주기도민이 엉덩이에 네. 새겨진다는 그 유명한 아마 정 작가님 시절이 입시계 르네상스가 아닐까. 르네상스가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거 뭐냐 가장 혹한기가 오기 시작한다. 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주셔가지고 좋네요. 이제 나의 꿈을 펼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정당을 차리고 만들고 맞아요. 정기 쌤 때 배운 분도 계시대. 아는 사람 좀 많이 맞으셨다고. 그래요. 안 맞은 사람이 어디겠어요? 근지쌤도 맞았는데 말 다 했지 뭐. 원장도 맞고 뭐 다 맞았네요. 강사들도 맞고. 예, 강사들도 맞고. 갑자기. 스케치업시 즉석으로 나오는 어마무시한 구도의 그림을 그리시는 것으로 유명했다. 특히 바이크든지 기계류도 엄청 잘 그리신다고. 우스웠죠 그때는. 선미님도 예쁜 그림 그려줬어요. 선미님도 예쁜 그림 그려줬죠. 오, 아직 선미님한테 책은 도착은 안 했겠지. 왜냐하면 토론토에서 아니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거리가 어마무시하거든. 와. 네, 애니차마 미술학원 했습니다. 아, 아쉽게도 15금 그려줬대요. 아니 창승님이 태어나기 전에 정기쌤 어떤 분이셨던 건지. 어? 창승님은 아주 어린 분이신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린다고 합니다. 같은 나라 아닌데 배송 기간은. 아, 뭐가 그래.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와, 배송비나 막 페덱스 이런 게 장난 아니래가지고 다들 환경 보호하고 뭐 절약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향받았었네요. 망가님도 그때 이제 붓펜으로 그림 그리고 하셨답니다. 타인마상 이 그림으로 이제 저희들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오랜만에 저기 세 군데 남았는데 그거 좀 이제 가볍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후지타상
일본 후지타상이랑 아 창성님은 딱 2001년생이었구나. 후지타상은 귀여운 거 좋아합니다. 이쁜 거. 너무하네 진짜. 신민 씨 2001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래도 월드컵 보신 세대라. 한 살이 무슨 말이야 월드컵. 민수님은 2003년생. 넌 몇 년생인데? 2002년생. 2002년생? 2002년. 2000년. 너 월드컵 봤네? 2000년에 태어났대요, 샘. 완전, 와, 멋지네, 너. 너 또 밀레니엄 베이비네. 응? 와. 밀레니엄 베이비. 베이베. 멋지다. 좋겠다, 태어나서. 너 월드컵? 우리 아 청기쌤이랑 우리 2002 월드컵 보러 갔네. 예. 울산 문수구장에 브라질하고 브라질하고 터키. 터키하고 하는 경기를 보러 갔네요. 직접 보러 갔어요. 우리 1등석에서 봤어. 거기서 뭐 그 당시 호나우딩요라고 부르는 호나우도 뭐 다 봤지. 히바우도 다 봤어. 네. 히바우도 오브액션 할리우드 액션 하는 것도 다. 네 그때 전성기 때인데. 전화 왔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어물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냥 정쌤이랑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씨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면서 꼭 매지가이처럼 이게 저게 다섯 개인지 지금 키우고 계신 거 있나요? 엄석 키우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고양이를 거의 한 13년 정도 키웠었거든요. 근데 무지개다리 건넜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가 의외로 힘드네요. 이게 다시 키우기가
분위기가 예뻐요. 분위기 이쁩니다. 김준기 작가님 코요로스 수업도 많이 구매 부탁드립니다. 뜬금없이. 예, 뜬금없이. 조금 있다가가 아니구나. 뭐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책 사인회를 한번 더 할 것 같습니다. 90개 해야 되는데. 네, 코요로스에서 이번에 이제 그 수업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책 100권을 작가님이 쏩니다. 그게 이제 간단한 지금처럼 너무 타이로 그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한 그림 사인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드릴게요. 그것도 한번 뭐 창고에서 하든 여기서 하든 라이브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코요로스 수업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요로스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그렇지. 그 간단한 사인은 우리가 태안 버전으로 부릅시다. 태안 버전으로. TH 버전으로 간단한 사인을 하겠습니다. 좋네요. 민수 씨 도움이 됐습니다. 자세가 오우야랍니다. 좋은 사인 되잖아. 나 좋은 사인도 있지. 8월 3일에 시작. TH 에디션. 네, 우리 후지타 양. 슈펜이 제 펜도 하나 적어 주십시오. 우리 슈펜이 그 제 펜도 그 샵에서 이제 많은 책들을 제대로 지금 준비해 놨으니까 일본 분들은 거기서 네 구매 주시면 좋겠습니다. JP JA PAN 네 그까지만 적어 주세요.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이 어? 유리벤 니콜라스 누구? 아, 한 명 잠시만요. 한 명 더 있었는데 기타 상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타이마상 타이마상 했고 외국 작가 저 니콜라스 유리벤 네. 이게 총 몇 개지? 11개 한번 더 해볼까? 아니다. 편하게 하시지. 이렇게 수가 있는 게 열 건 이제. 진진 그다음에 서서도 이게 이름 안 좋겠어. 잠시만 놓고 하나 그냥 대충
그 작가님하고 저기에 홍콩 회장님 가내 주십니다. 했는데요. 아, 회장님 오른 그 오른팔을 안 했구나. 네. 저기 있는 거 오른팔 주고 회장님 가는 따로 좀 돼요. 러브책 끄져 이씨. 많은 분들이 보스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게 효과가 있나? 봇들이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우와. 그 작가님이 저런 작품이에요? 아니요, 저런 작품 아니에요. 저 있잖아요, 저 선생님이 졸업 작품 전 갔다고 했었던 거. 니콜라스 유리베. 유리베. 진짜 유화 잘 그리시는 분 있잖아요. 네. 배트맨 유아 그리신 분. 엄청 잘 그려. 와, 그 이거 우리 그 그림 어떤 거 언제 받았죠? 예전에 받았죠. 옛날에 저기 그게 어디, 우리야 어디야 저기 그 뭐죠? 내시부 이럴 때? 아니요, 책하고 이런 느낌을 하나 받지 않았어요? 책하고 같이 아 책하고 같이 보내주셨고 아, 네, 샘하고 연락 된 연락하는 사이네요. 예. 색감이 그죠? 이 회색 쪽 톤에 저 미색 잘했어요. 네. 와, 이 간질간질한 터치를 보세요. 네. 어둠을 다 묶어가지고 빨간 내만 톡톡 던지는데 끝내줍니다. 부다 그림 그죠? 네, 네, 원본이 있다는 거 아니야. 와,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지 않았어요? 보셨어. 슈페인에서 또 다른 책들 계획도 있나요? 네, 하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저기 우리 저 프랑스에 있는 우리 작가님 작품도 내고 싶고. 내밀기도 한번 이집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또 다른 작가님들 그 다음에 제강도 책 좀 내고 싶고 산도바이 작가님 책 제가 빨리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유리배도 11월에 새 책 나와요? 누구? 유리배 작가님이요? 네. 어, 그런가? 좋겠다. 저 보고 섹시하다고 했다고요? 쌤, 저 섹시해요? 누구요? 저. 그러니까 젊은 여자 사귀겠지. 예, 부럽습니다요. 부럽습니다요. 저거 뭐냐, 태연이한테 양보해 주세요. 태연이, 태연은 그냥 예. 관심 없습니다. 태연이, 이승에 대해서. 그럼 뭐에 관심 많아요? 태연은 요즘 뭐에 최고 관심 많아? 영화? 바이크? 바이크? 이 댕데르댕아. 쟁기쌤 콜로스 너무 기대돼요. 예, 쟁기쌤 아주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죠? 열심히 했다고 잘하는 거 아닌 거 알죠? 네, 열심히만 했습니다. 네. 잘하진 않았습니다. 맞나요? 아니지, 잘했지. 태형 뭐 유관심 있어? 예, 여자만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새끼. 여자 관심 있지, 이성. 근데 이제 우리가 이성에 관심 있다 이래가 여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성은 아니지만 남자에 관심 있을 수도 있지. 그건 절대 아니야. 그건 넌 아니야? 난 관심 많은데. 여러분 들었죠? 관심 많답니다. 요즘 그 더 보이즈라는 드라마 봤는데 문화에 관심 있는 남자도 있더구만. 네? 문화? 네. 문화에 관심 있을 수 있죠. 쌤은 한국 영화 요번에 나온 한산 보러 갑니까? 한산요? 네. 별로 가니까 난 그걸 먼저 보고 싶은데 헤어질 결심을. 헤어질 결심 아직 못 보셨구나. 네. 얼마나 좋다고요. 선생님도 안 봤잖아요. 네? 그렇지만 선생님도 안 봤잖아요. 탑건은 네? 보셨습니까? 탑건 보고 울 뻔했어요, 선생님. 와, 졸라 멋지던데요, 진짜. 진짜 그죠? 진짜 멋지죠? 진짜 남자의 영화예요. 남자 영화. 네, 진짜 요즘에 영화 보면 옥수수 잘 자거든요, 저. 네? 범죄도시 이후로 안 잔다, 와. 진짜 안 자고 봤다. 현진쌤이 더 잘 자시네. 현진쌤은 진짜 민폐야, 코고라. 팝콘 다 드시고 배부르시니까 잠수해서 오시죠. 탑건은 팝콘이지. 한국 영화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한산핑도 괜찮다네요. 오늘 뭐 쟁기쌤 휴일인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또 모처럼 식사인도 하고 유튜브 방송되는데 마치고 바로 가십니까? 아니면 식사하십니까? 밥 먹어야지. 배고프다. 배고프죠. 위아 헝그리. 이게 돈도 안 되는 거 왜 하고 앉아있네 이거. 네? 이게 돈만 많이 들어요, 그죠? 배송비. 배송비만 많이 들어요. 제가 받는 것도 아닌데. 다음부터 아는 척하지 맙시다 다들. 생각하니 그렇네. 네. 이거 다 보내주면 소비 100만 원 정도 들겠는데요. 그 돈이 소고기 사 먹지. 네. 요새 와 진짜 물가가 너무 쌤도 물가 세진 거 느껴요? 전 부자라서 잘 모르겠어요. 전 쌤 잘 모르겠어요. 난 막 돈 막 써요 나는. 네. 몰라. 지금 뭐 미국 캐나다 다 물가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구나. 진짜. 그러니까 청소시대 열심히 살았어야지 나처럼. 옛날에는 저 우리 배송하는 뽁뽁이 있잖아요. 그 건물 안에 3천 원에 샀는데 지금 뭐 7천 원, 8천 원씩이에요.
와, 느껴지네. 네. 와, 장난 아니네. 캐나다는 오히려 물가가 좀 비싸죠. 펜탈펜 하나에 5억은 뭐야. 근데 이번 기회에 좀 아껴가면서 살아야죠. 음식도 좀 조금 시키고. 선생님이 문제잖아요. 맨날 많이 시키고. 그치 태안아. 태안이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지. 태안이 먹기 싫은데 계속 지금 그건 똑같아요. 저 군대에서 있잖아요. 네. 먹는 걸로 초코파이 계속 먹기 싫은데 계속 사주면서. 오. 먹어라 이러면서. 이번 전상님 이번 연도 한국에서 드림쇼나 전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이게 그림만 전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림과 뭐 이제 콜라보했던 다른 상품들 또는 뭐 멋진 공연들. 예, 여러분들 돈 네. 많이 갖고 계십시오. 나중에 또 물건 없다고 리셀샵 가서 사실 생각하지 말고 미리 준비 많이 하세요. 네. 구체적으로 뭔가 정해지면 또 소식 전해드릴게요. 잊어버리면 됩니다. 선생님 검은색 티셔츠 아직도 잘 입고 있습니다. 사자그려진 티셔츠는 아직 남았나요? 네, 아직 티셔츠는 판매를 시작 안 했습니다. 정배님은 박스채로 보니 입으세요. 괜찮아요. 많이 입고 또 멕시코에서 인사한답니다.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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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도 다 입으십시오. 안 입으면 똥돼요 다들.
그 니콜라스 유리배 제가 드릴게요. 같으네요. 네. 유리 백. 네, 이분은 자기 이름 뒤에. 이 왜 이래 이런 거야? 아, 비 빼면 되지 그래. 비 너무 빼주세요. 이건 아니지. 유니코이라스 유리 백. 네. 참 그렇지. 민수 집 표 많이 사왔지 롯데. B E A 예요? 예, U R I B E 까지. 우리는 유리배는 L A 다졌을 때죠. 윤진하고 같이 야구하던 우리 유리배 선수만 기억나. 승민 씨, 이건 승 아닙니다. 살 빠지면 턱 라인, 살 빠지면서 턱 라인 얼굴 라인이 진짜 미남형이래. 맞아요? 누가요? 세미. 와, 나 진짜. 승민 씨, 다음 생에 안 되겠네. 다음 생에 뭐? 어? 자, 이거 끝났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가면 되겠습니다. 정 약간 이쁜 아니에요? 맞아. 지금 마이크 바로 냈던 거네. 민수. 정기 선생님은 실물이 더 잘생겼습니다. 그건 좀 맞는 것 같지 않나. 휴스턴에 계시다. 정한영님께서 이 캐릭터 머리카락도 좀 그려주지. 눈도 없는데 불쌍하네. 눈 입안에 있나? 아, 촉수구나. 멋집니다. 정씨 몸 단단해 보인다는데 몸 단단합니까? 제 와이프가요. 저랑 부딪히면 다 아프대요. 와, 막 딱딱해요. 나는 딱딱이. 왜 딱딱할까? 좋다. 눈 그려준다. 또 짜게 생겼네. 선생님의 요즘 운동 루틴을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운동 요즘에는 네. 그냥 걷는 것밖에 없어요. 요즘에 아침에 걷고 요즘에는 또 너무 더워서 못 걷고 있네. 와, 요즘에 걷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못 걷고 있어. 밤에 걸으려고 그랬는데 놀러 가면서 루틴이 좀 깨졌어요. 이번에 놀러 가면서 요즘에 잘 안 걸었네. 원래 제가 한 12,000보에서 많게는 2만 보 가까이 걷거든요. 와. 근데 요즘은 좀 깨졌습니다. 실망스럽네. 네? 멋지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오래된 친구인 그 내 그 통쿵 회장님으로 우리 친구 아니네. 우리의 장님 귀로 하나 할게요. 우리가 홍콩 회장님이라고 부르니까 좀 의아하죠. 홍콩에 계신 회장님이 있습니다. 네. 네.
카준아트 들어와가지고요. 제 거는요, 쌤. 사인류 안 해주냐고. 진짜 어림시. 진짜 어이가 없네, 어림시. 예? 진짜. 어림시 거 해드려야죠. 해드려야죠. 해주겠죠, 어련히. 네, 해줄까. 그렇죠. 요거 이제 그, 몇 친구들하고 홍콩 쪽, 일본 쪽 선생님들 했고요. 또 제가 알아서 또 우리 미국 쪽에 한번 해야죠. 네, 또 미국 쪽 선생님들도 네. 하면서 또 해야죠. 네. 잘해드립니다. 흐림씨. 저는 친구 아닌가? 그럼요. 흐림씨는 친구 아니죠. 우리 상사죠. 그죠? 갑순이잖아요. 갑순이. 우리 갑순이. 나는 갑순이. 네, 그렇지. 보스죠. 우리 보스. 보스. 보스님한테 잘해드려야죠. 특별히. 가족님 저기 그 막 우리 샌드 코미콘 치른다고 우리 없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소중함을 느꼈죠. 어? 자, 계좌 보내주시면 제가 휴가비 쏠까요, 우리? 쏠긴 뭘 쏴. 전기세도 못 내고 있는데 지금. 다친 전기세 없이 안 갈 거예요. 내가 피리를 불어야 된다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잘해야죠. 보스한테. 휴가 잘 즐기시고요. 장승님이 벌써부터 그림이 이쁘대요. 진짜 이쁘네. 누가 시바신이라고 물었는데 그게 이제 욕처럼 되는 거야. 시바. 그렇죠. 우리 롯데 전시 끝난 것도 벌써 1년이 지났고 또 새로운 전시들이 롯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 롯데 전시 멋져요. 그냥 가보세요. 네, 오베이. 와. 오베이. 장난 아님. 갈 때 오베이 티 집에 있으면 오베이 티 입고 가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세븐 오베이 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전 있어요. 그건 어떻게 구매를 한 거예요? 그 국내에서 파는 거예요? 편집샵이나 아니면 카시나에도 가도 있고요. 이런 데 있습니다. 그 세븐 어떻게 알고 산 거예요? 그 작가에 대해서? 예전부터 그 얼굴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오바마. 역철. 됐어, 역적. 왜요? 어? 그냥 1년 지났다 이러면서 또 나이 넘었고 이런 또 세월을 탓하나요? 나이 자꾸 되니까 좋잖아. 할 것도 없어지고. 그
그래, 힘도 없고 무시도 많이 당하고 나 요즘 무시당해서 그게 좋던데 그리고 용기도 없어지고 네. 고등학생들 담배 피고 있으면 예전 같았으면 한마디 했었는데 속이 울컥울컥했는데 울컥울컥하자마자 아 아니다 지네들하고 싸우면 지겠지 나발이 털린다 안 된다 마음도 다 편해집니다 빨리 포기하면 혹시 편해집니다 네. 아마존에서 몽탱이로 팔아요. 뭐가요? 아, 그 펜. 아니요? 그럼 사면 되겠네, 아마존에서. 많이 비쌀 거네요. 야, 각도 좋다, 동그란 거. 동그란 거 하나만으로도, 그죠? 네, 벌써 막 다 생기잖아. 근데 우리가 자꾸 봐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저런 동그라미는 우리가 저렇게 그릴 수 있는데 잘하네 아 이거 좋다 벌써 이제 3시간 30분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봤죠? 체력옥수 강하지 않나요? 네. 집중력 짱. 우리는 모처럼 좋은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코일이 뜯는 그림들. 오늘 사이는 좀 우스꽝스러운 거 없지? 네. 다 좋았어. 다 좋았어. 너 우스꽝스러운 게 안 좋았단 말이야. 또 김정기의 유머를 말이야. 응? 근데 어쨌든 좀 요번 거 다 멋진 것 같아요. 김준기 작가님도 진지한 면이 있군요. 그림에 오늘 그린 거지? 그게 아니라 다시 나보다 가빈 사람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아, 씨, 내가 가빌 때는 내 마음대로 좀 조절하는데 오늘은 씨, 내가 가비 아니다. 조금만 더 유명해지면 내가 마음대로 하리라. 진짜 이 자리를 빌어간 1년 전에 롯데뮤지엄 전시 때 오셨던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특히 그때 혁철도 얼마 표 많이 샀어. 저 민수군도 그렇고 태환 며칠 왔어. 저는 군대 있었는데 야 군대 탈령은 내 같으면 탈령했다 네 진짜 야, 이 새끼 별이 너 몇 분 왔어 내가 제가 한 번 왔죠 아 민수 이런 애들 있잖아 학교도 안 가고 갔어 학교에 거짓말하고 현장 학습 간다고 하고 있잖아 현장 학습 맞지 그래서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그때 방송도 계속 지켜봐 주시던 우리 또 저 여사님 비롯해서 다 감사드립니다. 협찰표 20만 원 어디 샀다. 저 새끼 죽일 거야. 그 돈으로 혁철 요번에 그 롯데 진시하는 거는 내가 표 좀 줄게 요번 전시는 자 선미님의 번역해 주셨습니다 로빈이라는 해외 팬분이 라이브 스트리밍은 얼마나 좋았는지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고요
라이브로 이렇게 작품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 정말 좋고 경이롭다라고 했습니다. 슈퍼챗 5달러. 네, 아티스트 DB님도 한 6번 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나 만나지 마소. 이거 어디 있던 대사지? 시내 나오면 내 눈에 띄지 마소. 네, 우리 장동근님이. 장동근님이 좀 뭐하노? 뭐라든 신경 쓰지 마라. 정비 씨 그때 맞아 와가지고 이제 영화 보러 가버렸지. 아니요, 뭐 민수군 뭐 다음에 생에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민수군이 갑이 되면 되죠. 잘해. 다음 생에 뭐 정기쌤 따가리로 안테나 됩니다. 네, 따가리로 안테나면 혹시 힘들 텐데 또 괴롭힘 당할 텐데. 네, 신발 먼지로라도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런데 민수군이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잘하면 되죠. 아티스트 TV님 그때 이름 잘못 써주신 거 좀 아쉽긴 했지만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잘못 적었었죠? 됐어요, 수민님. 뭐. 진짜. 기생충이 돼가지고 정쌤을 괴롭혀 주십시오. 헬리코박터 하빌리언이었기 위암으로 번졌으면 좋겠다. 정기쌤 점으로 태어나가지고 버림받은. 얼마나 지금 버림받은 점들. 와, 어쩐지 어제 꿈에 사과하십시오. 꿈에 강낭콩 같은 애들 가득 태어나. 아, 영철인데 이름을 명철이라고. 정쌤 진짜 사과한다. 머리 찰지게 한번 해라. 정신 차리라. 정신 좀 차리라면서. 분명히 그때 사인 받으러 온 분 중에 오. 여자분이 계셨을 거예요. 거기에 전 한눈 판다고. 진짜 이 자리까지 있게 만든 게 정기쌤의 점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글쎄 와, 그걸 성공했다고 그 점들을 다 버려? 다 버려? 이제 저희 평가할 때 성향을 알 수 있죠. 이런 데서. 와, 너무 하시네요. 넌 정기쌤이 점 끝까지 같이 갈 줄 알았는데. 그럼 이제 그 여태까지 그렸던 그림에 있는 점들은 어떡해요? 다 지워요 제가? 수정액으로 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옛날 사진들 다 없애주십시오. 특히 여장 사진 그거. 그게 다행인 게요. 그때 내 그림 내 그거 다 포맷되면서 그거 다 날아갔어요. 다행이다. 네, 파주에 언제든지 오십시오, 아티스트 디비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없습니다. 제 러시아 분도 있었고 와 진짜 멋지네요. 어찌 이런 형태가 나오지? 나 태어나 이런 형태 본 적 있어? 있겠지. 아까 그리던 비슷한. 그래 그래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다. 근데 와, 이 장식들이 여기다 골드가 와 초.
돈의 힘이군요. 우리 홍콩 회장님한테 특별한 게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시계 하나 받을 줄 알고. 500 사나 챙겨야 되는데. 네. 그래, 그 딱 말씀드리면 저는 사인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아예 책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작가인데 책도 네, 없고. 진짜 작가님도 다 책도 한 권 안 줬네. 진짜 뭐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뭐 우리는 또 다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그림 보는 걸로 또 만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심 부리면 끝 없습니다.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래도 좀 방송은 하겠습니다. 보인원투님들은 어디에 계신가요? 보인원은 보인 어디 갔어? 보인은요 삐졌어요. 보인 삐졌어요? 때렸어요? 네. 마이가. 보인은 좀 홍대에 있고 저희들이 좀 바빠가지고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방송을 하게 됐기 때문에 못 왔고요. 이틀 전에 다 왔다 갔습니다. 보인 원 투. 응? 보인이 없으면 우리 리암이 비디오가 리암이 또 비디오가 또 대도하는 역도 하고 있으니까 보인 투로 보이겠지. 솔라원이 투 쓰리. 다시 모이겠습니다. 단단단단단단의 솔라 원 투 쓰리. 이거 베스트 오브 베스트?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진짜 멋진 것 같아. 우리 이제 그 친구들이 만나면 옛날에는 지수 많이 물어봤는데 이제는 다 보인을 많이 물어보네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우리 성함이? 네, 제가 좀 볼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이제 오늘 마지막 그림입니다. 오늘 또 미리 수고해 주신 오랜만에 뵙게 되어 너무너무 좋은 승민님과 민수군, 그 다음에 필리, 그 다음에 우리 카조나트, 그 다음에 촬영에 협조해 주신 해골 군, 그 다음에 데니 김, 그 다음에 오늘 작가님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 다음에 저 좀 빼서 더 예쁘게 올게요. 네. 우와, 네. 여기 입 옆에 있는 거 역시 너무 자, 여러분 때문에. 지금 보여드립니다. 나중에 문제 들어갔는데 네. 흐려졌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다 주지 마세요. 여기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진짜 힘드네 먹고 살기. 데니 궁금해한데 얼굴 얘기 잠시 보여줄 수 있나요? 저도 궁금해한다고요? 네. 어떤 분이요? 그래도 인사는 해야죠. 얼굴은 보여주고 인사는 해야죠. 네, 뭐 다음에 얼마든지, 보여줄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네, 그럼 정리 쌤 옆에 있어. 네. 한번 얼굴 보여드리면 네. 힘들어. 네, 여기가 우리 네, 그 데니 김 작가고요. 우리 데니 김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랑 다르네.
잘 생겼다. 오, 브라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얼굴 보여드렸으니까. 네, 저희 작업실에 같이 있으니까 이제 많이 많이. 네. 저 이제 일어나도 되나요? 네, 도와주시고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연. 너 왜 안 보여드려? 너 얼굴은. 어? 나 안 보여주고 싶어? 왜? 너도 보여드려. 오케이. 자, 태연아 방송 끝났다. 저거 카메라 저거 빼라. 자, 그림자 내라. 지성일 것 같아요. 어? 방송 끝났는데. 어? 끝났어. 이제 이거 정리하고. 안 속네. 다음에 어 이렇게 태어난 그거죠. 투명 인간이래가. 어, 어 누가 앉았다. 자 여기 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빙 갑니다. 바이.